오, 들어온다.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에브리원. 라이브 진짜 오랜만인데. 응? It's been a long time. Having life. 생시죠. 구미야 생시야의 생시입니다. 오늘은 스케줄이 있었고 스케줄 끝나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밥은 아직 못 먹었어요. 밥은 아직 못 먹었는데, 라이브 끝나면 먹으려고. 라이브 끝나면 밥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9시 34분인데, 저녁. 곤니치와 I love Brazil. 맛있는 거 많이 먹으라고요. 맛있게 먹을게요. 그냥 오랜만에 라이브를 들어오고 싶었어요. 뭐랄까, 새해가 되고 잘못온것 같아서 사실 좀 많이 바빴고. 많이 바빠서 좀 자주 이렇게 못온것 같아서 좀 미안하네요. 다 팔로우 하신다는 그 공지만 뜨고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댓글들이 안 보여가지고 아무튼 뭐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잘 지냈습니다. 바쁘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아주 보람있게 보내고 있죠. 뭐라고 더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랜만에 들어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 맞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아케마시 도무데토. 신년 콰일러. 분명히 제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 막상 또 입을 열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네요. 나중에 좀 정리해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보내면 이거를 내가 참여를 뭐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아, 좀 아쉽다. 여러분들 댓글창이 안 보여요. 댓글을 어떻게 봐야 돼?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질문. 질문. 아, 뭐 질문이 있네? 이게 뭐야?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눌러볼게요. 답변할 질문 누르기로 하면 되잖아. 오늘 TMI? 오늘 또 촬영했습니다. 이쁘게 하고 촬영했죠. 머리도 좀 잘랐고요. 패스. TMI 끝났어. 하나 더. 저녁 뭐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오빠 또 드라마 찍을 예정인가요? 잠깐만. 어디 갔어?
오빠 드라마 또 찍을 예정인가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보내주신 그 대본들도 많이 읽고 있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질문 이렇게 올리니까 대답해 줄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네. 오빠 향수 뭐 쓰세요? 저는 진짜 많이 써요. 이것저것,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쓰는데, 요즘엔 크리스찬 디올 거, 엠버 누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약간 좀, 뭐랄까, 절향? 절향 같은 게 나요. 또, 보자. 넷플릭스 작품 중에 재미있는 걸 추천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돈 룩업이 재밌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넷플릭스 작품에 또 우리 드라마에서 영희로 나왔던 이은샘이라는 배우가 또 출연을 하고 있어서 재밌게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다볼수 있는 시간은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 고양이들, 아기 고양이들 보여주세요. 우리 아기들은 지금 아까는 또아 저기 있다. 저기 지금 잔이가 있는데 저기 지금 잔이가 있는데 우리 잔이는 잔이야? 오구 잔이야 아들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질문이 이런 게 있었네. 떡국은 먹었습니다. 네, 집에서 어머니 뵈러 가서 맛있게 먹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떡국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킨 이유가 뭐예요? 그냥 갑자기 보고 싶어서 켰습니다. 별 다른 이유는 없어요. 살왜 이리 많이 빠졌냐고요? 그냥 뭐 살이 빠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많이 먹고 있지는 않죠, 아무래도. When will you start your next drama? Well, I don't know. I have been reading a script, many scripts, for the next my step, and then I really wanna be come back. Yes. Can you wink for me? 저 윙크 안 됩니다. 저는 윙크가 정말 안 돼요. 패스. MBTI가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MBTI가 늘 작품 할 때마다 좀 바뀌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ENTJ도 나왔었고, ENFP도 나왔었고,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또, INFP였었나? 근데 지금은 또 모르겠어요. 저는 매번 바뀌어요. 할 때마다.
아니, 잠깐만. 아, 이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리면 좋아요가 눌리네. 어, can you speak some Chinese, please? 大家好, 我是俊豪. 我很 累. 我是 大学生. 오케이, 짤진. 노래 추천해 주세요. 노래 추천. 아, 저는 그냥 최근에도 좋아서 들었던 노랜데, 저번에 추천 한번 해드린 적 있을 거예요. Canons의 Fire for You. 저는 그런 약간 몽롱한 그런 노래에 좀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 이 오빠 이상형. 자꾸 제가 오빠라고 제 이름을 부르게 만드시는데, 저는 뭐 패스. 이건 진짜 해보고 싶다라는 장르. 저는 저는 그냥 다 좋아해요, 솔직히. 아직까지도 제가 뭔가 배우로서 필모그래피를 쌓고 있는 중이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고요. 뭔가 꼭 뭐 이것만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저는 없고, 저를 찾아주신다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리지 않아요. 자, 깻잎 논쟁 아냐고 여쭤보셨는데, 저번에 그 우리 기자간담회 있었을 때, 저 드라마 끝나고 이제 기자분들이랑 인터뷰하다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깻잎은 뭐 그냥 혼자 떼먹자. 예. 저는 예전부터 깻잎이 이렇게 붙어, 이거 왜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깻잎 붙어있으면 좀 그냥 그거 다 가져갔어요. 뭐 두세 장씩 나눠 있으면, 어차피 저 깻잎 좋아해서 가져가서 저 혼자 짝짝짝 나눠갖고 혼자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십시오. 원하시는 답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I love you, Juno baby. Yeah, I love you too. 하, 영어 공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윙크하면 댓글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말도 안 되죠? 이겁니다. 잘못하면 신고하기도 할 뻔했어요. 자, 라디오스타 봤냐고요? 네, 어제 방송했었죠. 어제 방송했고, 라디오스타 재밌게 봤어요. 이번 주, 저번 주, 그리고 이번 설레는 라디오스타도 나왔고, 오수매 붉은 끝동 부여잡고라는 이제 그 설특집 예능도 나왔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재밌게 보셨었다면 저는 기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중인데 닭가슴살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냐고요? 기본적으로 닭가슴살은 맛있게 드시려면 맛있다 생각하고 드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패스.
이 질문 재밌네. 처음 봤는데. 잠깐만, 좀더 아래를 봐야지. 오빠 고양이 털 모자 위에 우리 자니털이에요. 우리 아들 털입니다. 제가 좋아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 어떻냐고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면 좋겠다. 아, 설마 그 중기영 나오는 드라마를 말씀하시는 건가? 아무튼 좋겠다 정도로. 앨범 언제 나와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를 또, 잘 봐야죠. 여러 가지를 잘 보고, 진짜 때가 좋을 때를 찾아야 하니까, 저희도. 그리고 또, 멤버들이 정말 바쁘게 각자 또 열심히 활동을 또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끊임없이 그 면에 있어서는 대화를 하려고 있고, 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정말 좋게, 멋있게 할수 있는지를 좀 계속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위치 그대로. 아, 그 위치 그대로 셀카 찍어서 법을 보내주세요라고 하셨는데, 한번 노력해볼게요. 근데 저는 진짜 셀카를 너무 못 찍어요. 지금 봐봐요. 지금 이 앵글도 전 이상해요. 저는 사실 누가 사진을 찍어주면은 잘 찍히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제가 찍으려고 하면은, 와, 진짜 못 찍겠더라고요. 사진을. 아무튼. 보자, 벗을까? 됐다. 우선 머리가 되게 귀여워서 가리고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노력해 볼게요. 제가 셀카 찍는 건. 길어지고 있네. 준호야. 오늘 노래 추천해 줘? 오늘 노래 추천이 오노추예요? 맙소사. 그 스타일라이트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가수를 까먹었는데 되게 몽롱하고 밤에 눈 감고 듣고 있으면 뭔가 적적하고 약간 그런 느낌의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제이로 시작하는 가수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기 지금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무튼 스타일라이트라는 노래를 아마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추천을 해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야기자를 거꾸로 하면. 그래, 자기야. 바쁜 이유를 스포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가깝죠. 그냥, 여러분들 앞에 빨리 뭔가 좀 더, 색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바쁘고 있습니다. 이거 오빠 저 04년생인데 오빠 여친이 될수 있을까요라고 하셨는데
몇 살이시지? 몇 살이세요? 제가 뭐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뭐안될 것도 없지만 뭐 그쵸? 그러니까 쑥스럽네요. 자, 일단 아무튼 아 서브웨이와 고디바 둘다 먹어야죠. 네, 근데 제가 서브웨이를 찍었나요? 제가 찍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생각보다 또 너무 오랜만에 들어왔더니 가고 싶지가 않네. 네, 요즘도 먹어요. 요즘에는 아예 샐러드로 먹고, 샐러드로 먹다가 좀 포만감이 생기고 싶을 때는 샌드위치로 먹고,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요새는 소스도 편안하게 넣어서 먹는 편입니다. 오늘의 TMI는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던 TMI가 오늘 되게 많네요. 오늘의 TMI가 많으시니까 한마디 더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머리를 잘랐고요. 머리를 좀 다듬었습니다. 머리를 좀 다듬었고 어떤 촬영을 했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자, 일단 요즘도 식단을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웬만큼 하려고 할 때는 또 하고 맛있게 먹으려고 할 때는 먹고 요새는 그러고 있어요. 먹기도 하고 다른 맛있는 걸또 먹기도 하고 요새는 그러고 있습니다. 가장 땡기는 거? 피자 땡겨요. 고구마 무스 들어간 피자. 이준호가 국력이다. 감사합니다. 이건 뭐야? 참여 요청? 이건 뭐야? 아, 이거 누르면 같이 하는 거구나. 그럼 수락하면 잠깐만.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라이브 방송을 볼수 있는 사람은 이 라이브 방송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소리지? 아무튼 수락이 많이 떴는데 수락을 하면은 뭐가 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참 모르겠다. 자, 아무튼. 저는 이제, 오늘 깜짝으로 인사를 드렸으니까 또 이제 떠나볼까 합니다. 나중에 또 갑작스럽게, 보고 싶을 때또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는 이제 저녁을 먹을 테니까 식사 안 하신 분들도 식사하셨으면 좋겠고, 식사를 하셨다면, 소화를 잘 시켰으면 좋겠고, 졸리다 하면 주무십시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라이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Bye.